다음 종목은 미미이뽀님이 보내주신 SNS 택이고요. 29,600원에 10%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. 원금까지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목표가, 매도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. 이 SNS 택 그래도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나름대로 들어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괜찮은 걸까요? 일단 최근에 와서 이 포토마스크에 대한 품귀 현상 때문에 공급 부족 이야기들 때문에 SNS텍이 좀 반사적 이익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완벽하게 국산화에 대한 내용들은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은 아마도 다른 여타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혜택을 받으면서 뭐 포토마스크, 블랭크마스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. 일단 저는 SNS텍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좋아합니다. 다만 이제 지금 시초년 같은 경우에는 29,600원대 갖고 계신데 조금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일단 29,000원대 위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다가요. 다시 한번 25,000원대까지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이 종목을 접근하신다면은 이 좋은 종목을 좀더더 여유롭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추격하는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저는 지금 4분기 때 업황 둔화가 내년 1분기, 특히나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업황 개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. 다만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종목에 끌려왔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손실을 좀 많이 하는 자리, 29,0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좀확 줄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